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일정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각각의 10종목씩 20종목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받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번호는 지금 중앙에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변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낙폭이 좀 있었던 코스피 현재 상황 어떨까요? 현재 2355포인트 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꾸준히 줄여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현재도 지수상으로 봐도 15포인트 가까운 낙폭이 보입니다. 오늘 북한 미사일 리스크로 일단은 뭐 쉽지가 않아 보이는 장입니다. 일중그룹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장 초반에 2359포인트 그리고 강하게 11시경에 2330포인트 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지금 꾸준히 우상향은 하는데 하락 부근에서 지금 우상향을 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낙폭이 14포인트 가량이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수급주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여전히 강합니다. 2309억 원이나 외국인은 팔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은 조금 더 줄었습니다. 528억 원 정도 기관은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2554억 원. 일단 저점이 확인됐다. 단기 저점 이후에 지금 오늘 조정 이후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2554억 원 개인만이 매수한다라고 수급주체 좀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상승 반전했습니다. 653.40포인트 강보합권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인데요.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들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합권으로 출발했다가 강하게 낙폭이 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 그런데 이 우상향하는 지수의 폭 퍼센테이지 자체가 두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상승 반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수급주체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여전히 삽니다. 195억 원 정도 외국인이 사고요. 사고 있던 기관이 지금 4억 원 정도 매도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개인은 146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금값, 엔화 그리고 달러 강세입니다. 1125원 70점까지 달러가 지금 치솟으면서 원화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1120원 중반대까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텐데 증권주, 방산주, 롯데그룹주, SOIL, YES24 지금 다섯 종목입니다. 증권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거래량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는 오늘 하루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량도 급감하고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8월 내내 이런 조정 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이 또다시 올라가나 했던 지점에서 북한 미사일 리스크로 다시금 내려왔고요. 그동안에 살짝 되돌림 현상이 일어났던 지수들 다 지금 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권주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외 악재에서 흔들흔들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고요. 방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대북 리스크 여러 가지 방산주에 대해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빅텍과 스페코 같은 경우는 6%, 4%대 각각 강세를 보이고 장 초반보다 강세의 흐름이 조금은 약해지긴 했는데 방산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북한 리스크, 지정 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롯데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주 오늘 오전에 임시주총을 열었습니다. 임시주총을 통해서 롯데지주 주식회사 출범을 위한 승인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요. 가결이 됐습니다. 84% 정도로 가결이 된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롯데쇼핑 1.14, 롯데제과 1, 롯데칠성음료 8.23, 롯데푸드 1.78의 분할합병 비율로 앞으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IL 살펴볼 텐데요. 자, SOIL은 지금 12만 3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천원 정도 상승하면서 2.5% 상승인데 미국에 강하게 지금 하비라는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물난리가 지금 났고요. 피해가 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S-OIL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원유 정제 시설의 공급 축소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품 생산량이 줄어들수록 제품 가격이 오르는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S-OIL 같은 경우는 이 부분으로 호재가 좀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에 허리케인 피해가 좀 다시금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모든 분들이 바라고 계실 겁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YES24입니다. 6.27% 상승했고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면서 실시간 거래가 잠시 제한되는 정적 변동성 완화 장비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카카오은행 주식 200만 주를 100억 원에 취득했다. 라고 밝히면서 호재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인데요. LG전자, 그리고 서울식품 우선주, 락앤락, 둘, 일진다이아까지 다섯 종목입니다. LG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일지 오늘 하락폭이 좀 보이고요. 오늘도 2%대의 낙폭이 적진 않습니다. 오늘 저가는 뭐 73,000원대까지 빠졌었는데, 그동안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집중적으로 조정을 받은 뒤에 다시금 반등이 나오나 했는데 지금 외국계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식품 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해제됐다는 소식에 하루 만에 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식품 우선주는 한국거래소에 의해서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해제됐다라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장 주식주가 88,980주에 불과한 품절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요. 이상 급등 현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락앤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고요.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하락 반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이 크진 않지만 어제 상승 그리고 오늘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던 분들께서는 조금 실망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바로 나온 겁니다. 지금 1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올입니다. 두올 같은 경우에는 10%대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는 5%대까지 상승폭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실적 개선 전망이 나왔고요. 공시를 통해서 올해 3,519억 원 매출을 전망한다 라고 밝히면서 향후에 긍정적인 주가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고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진다이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다이아는 수소, 연료,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그리고 수혜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17%가 넘는 현재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연료테크 제작업체인 일진 복합 소재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시 45분 22초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깊이 있는 기업 분석 발로 뛰는 전문가 주보람. 오늘 저는 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라이브 매매 타임 지금부터 출발할 거고요.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보람 팀장이 다섯 종목 바로 가볼까요? 네, 우선 제약바이오 쪽에 제넥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면 사실 오늘 장이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약과권에서 좀 움직여주는, 보합권에서 좀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생각보다 낙폭이 크진 않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매수세가 상당히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상당히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흐름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먹거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우선 바이로매드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혹은 제넥신이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9월에 여러 가지 학회를 나가면서 좀 중간 결과들을 발표한다든지 임상 결과들을 발표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도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회를 나갈 경우에는 추후에 뭐 라이선싱 협의를 위한 그런 투자자들, 파트너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대감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소아학회에서 소아 호르몬과 관련된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제넥신의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좋다, 베스트 인 클래스다, 퍼스트 인 클래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라이센싱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히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넥신이나 혹은 뭐 다른 종목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상당히 좀 축소해주는 모습, 밑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려있는데 낙폭을 상당히 좀 축소하고 있다. 지금 밑꼬리가 달린 이후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약박권을 좀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홀딩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눌림목이 있었는데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눌림목이 좀 발생을 했던 이유는 어닝 시즌 이후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어닝 모멘텀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차익 시점 매물들이 상당히 좀 나온 모습이고요. 최근에 다시 좀 올라주는 모습은 역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 제약사, 대형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들 쪽에서 매출액이 상당히 좀 줄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셀트리온의 지금 바이오 시밀러가 시장 침투가 시작이 되고 있고 제대로 먹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약 쪽에서는 좀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 신약의 어떤 가격들이 좀 떨어질 때마다 지금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셀트리온 쪽에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고가 계속적으로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눌림목이 발생을 할 때마다 지금 눌림목이 좀 발생을 하려고 해주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유입을 해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은 하반기에 상당히 좀 좋은 플레이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슈가 상당히 많다. 모멘텀이 좀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사업군에 속해 있고요. 화학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주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모멘텀이 같이 얽히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밝기 때문에 SK케미칼이 여기 엮이면서 같이 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분기 실적을 보면 제약바이오 쪽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CSL의 기술 수출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로열티가 5% 정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분기가 갈수록 해가 넘어갈수록 상당히 적자폭이 줄어들고 나중에 흑자로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반기에 화학 쪽, 뭐 시크리컬 업종도 모두 다 똑같은데 철강이나 소재, 화학 업종이 하반기에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같이 사업권을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SK케미칼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화학 쪽 시황을 받으면서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지주사 전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일까지만 거래가 되는 상황인데 지주사 전환 이후에는 공개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주가가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할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시총의 절반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시가총액의 어떤 회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SK케미칼 상당히 좋을 수가 있다. 사실상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탈 수가 있는 기류를 탈 수가 있는 초입이다. 그에 따라서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화학 시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뭐 어떤 저파라든지 어떤 PBR의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상당히 낮지만 화학 시황이 하반기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가져도 된다. 사실상 어떤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뭐 원가 원재료들이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하나케미칼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가 있다. 지금 뭐 하나케미칼 어떤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 주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유 없이 뚜렷하게 올라가지 않, 뚜렷한 이유 없이 좀 올라간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케미칼의 원재료들이 모두 좀 재고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공급이 못 받쳐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상 감찰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부실 기업들은 모두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류를 타서 하나케미칼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 라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대우입니다. 지금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 좀 증권주인데 증권주 같은 경우 증시가 좀 주춤을 하다 보니까 여기 아직 좀 코스피와 커플링 현상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좀 더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8월달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하반기 장을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하반기 같은 경우에 좀 더 지표들, 경제 지표들 좀 더 나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에서 옐런 의장이나 지금 부의장들이 모두 금리 동결과 같은 혹은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주는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여기 대해서 어떤 지 하반기도 사실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혹은 경기 상황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신흥국 쪽을 경기 어떤 부양책을 좀 더 기대한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은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까지 제넥신부터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증권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김시균 대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균 대리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예, 저는 OCI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예, OCI는 한라홀딩스 대신해서 이번 주부터 새로 소개해드리는 종목이고요.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을 보면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라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은 최근 몇 년 동안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공급이 수요를 소폭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미국이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미리 납품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면서 태양광 모듈 가동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폴리실리콘의 수요가 하반기에도 꾸준히 이어져서 폴리실리콘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요. 이런 폴리실리콘 가격 선전으로 인해서 동사의 폴리실리콘 영업이익은 올해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내년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OCI는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서 순 차익 등으로 많이 줄여놨고요. 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기업 가치 상향이 좀 될 것으로 보여져서 주가 상승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 가격에 매수하셔서 1차 목표 가격으로 12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한국전력의 주가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래도 그 전주에 비해서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이평선에 밀집되어 있어서 곧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잡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8월 25일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자로 냉각제 펌프 문제로 정지한 한우 5호기와 전기 검사 연장으로 가동되지 않던 월성 화물기의 재가동을 승인하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가동 가능한 원전은 20기 정도로 2기가 더 증가된 20기로 예상하고 있고요.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의 상반기 가동률은 75% 정도로 평년 대비 부진했는데 3분기까지는 원전 가동률이 낮을 것으로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지만은 4분기부터는 원전 가동률이 약 80%대 이상으로 회복되어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각종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약 1년 동안 4만 원에서 4만 7천 원대의 행보수를 보였는데 최근 긍정적인 변화가 보여서 주가 상승 전망을 예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전은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4%에 이르러서 배당 매력도 갖춘 회사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시고 1차 목표 가격으로 5만 4천 원 이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비코 전자입니다. 아비코 전자의 지난주 움직임은 별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121평선에도 행보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비코 전자의 하반기 매출액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명을 드렸고 요약하자면 동사가 만드는 시그널 인덕터가 쓰이는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신제품 출시 효과가 기대가 되고 또 자동차 전장 부품 부분에 있어서는 LG전자가 자동차 부품 사업을 강화해 나가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을 보면 설비 투자에 큰 돈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재무 구조도 우량해서 영업으로 번 돈이 차곡차곡 현금성 자산으로 쌓이는 부분입니다. 시가총액이 1천억 정도의 회사인데 회사 내 현금성 자산하고 유동금융 자산의 합계가 600억 정도 됩니다. 향후 매출 성장세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저평가 매력까지 더해져서 지금 가격은 매수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8천 원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1만 원을 지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아토론입니다. 지난주 비아토론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2만 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이탈에도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더불어 분할 매수 의견도 드렸는데 이런 매수 의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재 주가는 비아토론의 향후 실적 증가 가능성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아토론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3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정도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절반 정도 감소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감소된 주된 이유는 수주가 확정실이었던 BOE향 그 PIC 장기가 실적 반영이 원래는 이제 2분기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게 3분기로 2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분기 실적 기준으로 3분기가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는 분기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중화권 수주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고 LG 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에 대한 신규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내년도 실적 증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주 잔고가 1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추가 수주가 일어나서 1,300억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는 매수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가에서 매수하셔서 1차 목표 가격으로 2만 7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지난주 삼성전자는 주초에 약 3% 정도 상승률의 행보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 매수가로 13,500원을 지시해드렸는데 매수하셨다면 1차 목표 가격으로 그렇게 수익률이 높진 않겠지만 일단 16,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콘덴서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콘덴서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쓰이는 부품입니다. 이 회사는 업력이 오래된 회사이고 현금 흐름을 보면 설비 투자에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라서 영업에서 버는 돈이 또 그대로 현금으로 쌓이는 규모입니다. 시가총액이 2,800억 정도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2,300억 규모입니다. 성장성이 그렇게 돋보이는 회사는 아니지만은 매년 현금이 쌓이는 구조를 갖춘 회사라서 저평가 매력이 높다는 생각에 소개해드립니다. 13,500원 안에서는 매수하셔서 17,000원 정도를 1차 목표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OCI부터 삼영전자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한 종목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7823번님께서 동훈아나텍 12,700원에 비중 40%. 비중이 좀 크네요.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게 같은 회사에 계신 네, 맞습니다. 예. 저희 회사에 계신 그 금요일날 방송하시는 예. 이지모 팀장께서 같이 그러니까요. 좀 해주시는 방송이 예, 예. 그 종목인데요. 우선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오르고 있는 건 갤럭시 S8의 듀얼 카메라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동훈아나텍 칩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 동훈아나텍의 칩이 상당히 좀 좋은 칩입니다. 상당히 프리미엄과 어떤 그런 좀 쳐줄 수 있는 상당히 고급 칩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원래 기존의 듀얼 카메라를 시연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칩이 두 개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걸 모두 하나로 합친 칩을 지금 동원한테 공급을 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듀얼 카메라가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상당히 좀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중이 좀 높으시긴 합니다만 우선 좀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한 15,000원 이상까지는 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물대가 그 위에 좀 걸쳐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지금 모두 뚫고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 매물대가 지지대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홀딩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훈아한테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남겨주셨고요. 3887번님께서는 와이솔 14,000원에 비중 20% 전략이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김치균 대리님, 와이솔은 어때요? 예, 와이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와이솔이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부터 계속 주가 빠졌다가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 움직임이 좀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와이솔이 하고 있는 사업이 그 SAW 필터라고 해서 휴대폰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업체인데,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독점적으로 이 회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SAW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2G, 3G, 4G, 5G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필요한 개수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좀 성장성이 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말고도 프랑스의 그 시그폭스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소물 인터넷 개념의 그 IoT 그 통신 모듈도 만들고 있어서 만약에 앞으로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부합될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라서 14,000원 사셨다면 되게 좋은 가격에 사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홀드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이솔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주보람 팀장의 다섯 종목 들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이거? 네, 우선 동화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동화기업이 상당히 뭐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뭐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건설 경기가 좀 더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우선 해외 매출 비중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건설 경기와는 조금은 상관이 없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좀 더 천천히 매수해서 가는 방향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해외 진출 쪽 사업이 좀 다각화 이슈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 라인을 좀 더 신축을 해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기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18년까지는 건축 자재 사이클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가 쌓여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대책과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유리한 흐름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우려감 때문에 많이 눌려는 있습니다만 수급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가져가자. 지금 상당히 저점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캔들 모양을 본다면 음봉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음봉을 그리는 것과 상관없이 전일 거래량에 상당히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매물대 같은 경우도 크게 뭐 위에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먼저 밑에 좀 더 깔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이상 하락하기 좀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이 앤 홀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좀 급등을 했다가 눌림목이 좀 나아지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어떤 보험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하나손해보험과는 조금 어려운 모습을 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홀딩에서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3분기 실적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고, 역시 지금 동화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나손해보험도 너무 과도한 우려감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매도세를 상당히 좀 많이 보여왔는데 어떤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이 걸려있는 그런 추격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지금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 추후에 자동차 건보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 더 개정이 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하나손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3분기, 4분기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눌려갈 때마다 천천히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좀 옳지 않을까. 사실상 지금 매수단가 근처 와 있기 때문에 크게 손실률을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 좀 더 낮춰서 가져가는 전략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노공업입니다.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상황이고요.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분기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7월 20일 날을 고점으로 해서 좀 주가 많이 눌렸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어닝 모멘텀이 해소가 되면서 아무래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좀 기록을 했다는 그런 소식과 더불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그동안 저가에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도체 시황과 함께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다. 특히 뭐 8월 같은 경우에는 좀 증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3분기에도 역시 반도체 시황이 나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2분기에 상당히 큰 성장률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조금은 2분기보다는 좀 못할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우려감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3분기에도 역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리노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출액이 항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 역시 35% 이상 지금 3분기에는 한 38%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PBR이 조금 높기 때문에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퍼가 여전히 23배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떤 글로벌 피어들의 퍼가 25배가 넘어가는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실적으로 인한 밸류에이션을 봐도 지금 EPS가 2322원인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아직까지 좀 더 저평가 국면이다. 7만원까지는 가야 어떤 제값을 좀 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자. 라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시황이 3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커플링 현상을 보여준다면 더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홀딩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매수가 근처에서 계속적으로 좀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지지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전략도 상당히 좀 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3만원 이하 지금 29,000원, 28,780원 정도 뚫고 내려간다면 그때 손절 라인을 잡고 가시는 게 가장 좀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좀 더 지지부진한 이유는 LCD 패널 쪽에서 상당히 좀 치고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인데 LG 디스플레이는 여기에 대해서 LCD는 그동안 어떤 실적을 견인해왔던 LCD를 모두 쳐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OLED로 전환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매출액은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영업이익률 단에서 많이 못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더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실적들이 추후에 나와주는 분기는 올해 말 혹은 18년 1분기 정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가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수해서 가져가되 28,700원 정도를 하회하게 된다면 손절 라인을 잡고 가져가고 그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대를 받고 어떤 옆으로 횡보를 한다면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OLED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고 지금 중국 쪽에서 LCD 저가 물량이 워낙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힘을 쓰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OLED TV가 출시가 되고 지금 동종업계 취향을 보면 소니가 OLED TV를 출시한 상황이고 상당히 좀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후발주자이긴 합니다만 세컨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소니보다도 좋은 스펙으로 LG 디스플레이가 OLED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1위 자리를 탈환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를 바라보고 천천히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입니다.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던 게 왜 뭐냐면 지금 고려아연 회사에서 상반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줄 때 좀 상당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우려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좋지 못했는데 사실상 지금 LME 아연 재고가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아연 가격이 올라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상당히 좀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지금 아연의 재고가 한 26만 톤 정도 기록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저점이 6만 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소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규제를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고 부실 기업들은 모두 청산시켜버리고 M&A를 모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고 지금 미국 쪽에서 태풍이 상당히 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이전의 레퍼런스를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 항상 태풍이 불었을 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태풍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어떤 추후에 어떤 흐름을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 혹은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자금 투입들,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 금액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고려양과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사실상 지금 고려양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실적과 관련된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니라 원자재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커플링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고려화연 조금만 더 여쭤보면 지금 사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가 되면서 오늘도 금값도 상승하고 원자재값 상승하면서 올라간 건데 어느 정도까지 가격대를 보고 계세요? 우선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LME 재고, 아연 재고가 한 56만 톤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26만 톤까지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하반기에도 한 20만 톤까지 감소를 한다면 올해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 본다면 한 53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더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인홀링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려 아연까지 들어봤고요. 김치균 대리님 다섯 종목 바로 가볼까요? 예, 네. 좀 완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상담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까지 설명드렸던 하나케미칼즈의 소개해드리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와이솔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주가 하락해서 우선 좀 매도 의견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추가 하락은 충분히 좀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주가 회복할 것으로 판단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이솔은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부품이 3분기부터 중저가 폰 향 수혜가 본격화될 것으로 증권가들 전망하고 있고요. 국내 주요 고객사의 3분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지연 때문에 2017년형 중저가 모델들의 스펙 업그레이드가 7월이 되어서야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개선을 예상하는 거고요. 이런 단기적인 실적 상향 가능성 외에도 와이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휴대폰 부품 업체 대비해서 저평가된 점이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업체들의 평균 PER이 8배에서 13배 정도 되는데 와이소 같은 경우는 현재 8.6배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또 와이솔의 제품은 5G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필요한 수량이 계속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서 장기 매출 성장도 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대덕지대수로 변경됨에 따라서 IoT 물들용 PCB 조달도 용이해지고 대덕지대수의 영업망을 활용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서서히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성장 위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인 만큼 매수 후 보유 전략으로 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수 가격은 14,500원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주가가 올라서 지금 가격에 따라가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1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지난주 고려아연의 주가는 21일 평선을 따라서 기간 조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신흥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구리를 비롯해서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아연 가격은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고려 아연의 주가도 여기에 동조해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IT 업종의 주가 상승세가 높아서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시장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소재 업종이 꼽히고 있는 점도 고려 아연을 독해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 아연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5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기업입니다. 동아기업의 주가는 최근 2주간 33,000원에서 34,500원 사이에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주택 마감 자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올해와 내년에 대략 80만 호 정도가 입주될 예정이라서 관련 제품 매출 증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정부의 도심 재생 사업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어서 도심 재생 사업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4월에는 베트남 공장을 준공했고 국내 페노수조 생산량 2위 업체인 태양합성을 인수해서 원재료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성장 능력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가입 매수하셔서 1차 목표 가격으로 46,000원 정도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모션입니다. 이노션은 지난주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21일 평선에서 반등해서 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상승 추세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력 광고사인데
최근 현대 기아차가 신차 광고를 많이 하면서 판매량 감소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노션의 하반기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만큼 신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이노션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인데요. 또 올해 6월부터 기관들의 매출액이 구조에 유입되고 있어서 수급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움직임이 다소 둔하긴 하지만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1일 평선까지 주가가 밀 시에는 물리목 매매 전략으로 매수하셔서 좀 다소 높긴 하지만 8만 원 정도 목표 가격으로 보시고 좀 보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온 미디어 설명 대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가온 미디어의 주가는 200일 평선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별다른 이슈도 없었고 거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어서 매수 의견을 지속하고요. 지금 가격에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온 미디어는 KT를 통해서 기가진이 서톡박스를 납품하고 있는데 기존 서톡박스보다 2배가량 가격이 높아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가진이가 출시된 이후로 5개월 만에 KT는 10만 명 가입자 달성에 성공하였고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계속 벌이고 있어서 향후에도 성장 기대감이 높습니다. 가온 미디어의 매출에서 기가진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는 3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렇게 고급형 서톡박스의 판매량이 증감에 따라서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격에 매수하셔서 1차 목표 가격으로 16,000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섯 종목 들어봤습니다. 와이솔, 문자 상담했던 종목이고요. 가온 미디어까지 쭉 가봤는데 6995번님의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상하프론테크 14,800원에 비중 30%, 비중이 적진 않네요. 주보람 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지금 매수가를 좀 보니까 상당히 저점에서 좀 잘 잡으신 네네.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담이 그래요. 네, 상당히 좀 좋은 그래도 예, 현상인데 우선 좀 더 홀딩에서 좀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상하프론테크 자체가 좀 상당히 사업군이 좀 다양한 모습입니다. 뭐 반도체 패키징도 하고 있고요. 뭐 프린트 쪽도 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더 잡다한 어떤 사업 내용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어떤 불소 수지를 기반으로 한 사업 확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노하우가 있는 분야 쪽으로만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뭐 퍼가 40배 뭐 PBR이 한 22배 정도로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 쪽에서 2020년까지 전기차를 의무 도입을 하겠다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전기차 테마를 좀 더 타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은 홀딩에서 좀 더 가져가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한 15,000원을 좀 하회를 한다면 그때는 손절 라인으로 좀 더 잡고 가시면 혹은 수익 실현 타임으로 좀 더 가져가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우선은 홀딩에서 가져가자 지금 매물대에 걸려서 조금 다시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9번님께서 하림홀딩스 4,500원에 비중 30%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김치균 대리님 하림홀딩스 어떻습니까? 예, 하림홀딩스도 가격을 좀 높게 잡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사신 이후에 뭐 사충제 계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닭고기 관련해서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때 대응을 못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회사가 뭐 이런 이슈들이 먹거리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좀 주가가 충격을 받게 되면은 한동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이게 좀 어느 정도 무마가 돼야지 다시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서 만약에 이걸 계속 보유하신다면 상당 기간 좀 인내하시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먹거리 식자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하림홀딩스가 국내에서 좀 최대 또 닭고기 공급업체이기도 하고 해서 뭐 이대로 이 가격대에서 좀 파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가격이라서 여기도 추가 하락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그냥 홀딩 지금 좀 가지고 계시고 좀 시간 지나면 주가가 좀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좀 주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상당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회복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 기간 자체가 조금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6682번님은 하나투어 82,500원의 비중 20% 전망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하나투어는 지금 성수기가 좀 지났는데 아직 추석이 있어가지고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추석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모든 여행사들이 노리고 있는 그런 시즌이고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출국자 중에 MSL이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추석 수혜는 분명히 받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투어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건 뭐냐면 면세점 사업부가 상당히 좀 적자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면세점의 적자 폭이 얼마나 축소가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단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30% 정도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더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좀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 홀딩의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8월 11일날 최저점을 기록을 할 때가 200일선 장기평선 200일선을 좀 거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면 좀 손절을 우선 좀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부분이 가장 좀 더 맞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검은색 선이 200일선이고요. 이 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선을 좀 더 뚫고 내려간다면 우선은 비중 축소의 의견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좀 낮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특히 지금 MS 2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국내 여행사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면세점 적자 사업 도 적자폭이 상당히 좀 줄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더 실적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남겨주셨고요. 0271번님께서는 BH 22,900원에 비중 30%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치균 대리님 이 종목은 어때요? 예, BH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 주요 협력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FPC 업체인데 최근에 FPC 업체가 좀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또 향후에 또 매출 증가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는 좀 하반기에는 좀 그 주문 수량을 쳐내기 위해서 풀 가동될 것으로 전망이 있어서 회사의 펀더멘탈은 상당히 좀 우량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주가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또 이렇게 향후에 발생할 그 실적을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22,900원이라는 가격은 좀 상당히 좀 높게 주고 사신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 재무제표상으로 실적의 매출 손익 계산서에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안 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좀 기간 행보를 거치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주가가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 가격대를 거래량 실으면서 깨게 되면은 그때는 좀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계속 좀 이제 상승 추세가 아직 깨진 건 아니니까 상승 추세 진행된다고 보고 보유하시되 만약에 2만 원 가격대를 좀 깨면은 그때는 이제 매도하시는 좀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 종목만 저희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022번님께서 키움증권 15%에 95,000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보람 팀장님 오늘 증권주들 좀 어렵죠? 네, 우선 지금 상당히 증권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2분기 이후에는 2분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실적이 좀 좋았는데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지금 키움증권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은 IB 관련 수익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이고요. 3분기부터는 조금 브로커리지 약정 점유율이 좀 하락을 하면서 주가 상승의 제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코스피가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와의 어떤 연동성을 좀 고민을 해본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나가고 있는 차트를 보면 빨간색 선이 코스피 선이고 검은색 선이 키움증권의 선인데 키움증권의 하락 폭이 조금은 큽니다만 커플링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좀 같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증권주를 볼 때는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의 전망을 좀 더 보면서 같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관점이 맞다라고 좀 보시면 영향될 것 같고, 하반기 같은 경우 지금 경제 지표도 좀 더 나아진다면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TF나 뭐 인덱스 보듯이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자, 종목 상담 지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치윤 대리는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범어지점 김치균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이제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체크하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2360포인트대까지 지금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장 후반에 낙폭 꾸준히 줄여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330포인트대까지 빠졌던 코스피 지수가 2360포인트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일중흐름들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일중흐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한 10시, 10시 30분, 11시경에 2330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쭉 우상향 했는데, 우상향 하면서 주가를 줄였다는 것이지 상승 반전을 한 것은 오늘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봤고요. 수급주체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2657억 원까지 매도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이 매도 물량은 증권, 금융, IT 쪽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은 더 줄었습니다. 35억 원 매도까지 현재 줄어든 상황이고요. 투신과 연기금이 삽니다. 투신이 337억 원, 연기금이 393억 원 각각 순매수 합니다. 개인이 오늘 많이 사네요. 2431억 원 거래소에서 삽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하락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빠지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낙폭이 크진 않지만 각각의 낙폭이 좀 있습니다. 포스코는 0.75% 정도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부터 신한지주까지 모두 빠집니다. 오늘 금융주들, 증권주들 전체적으로 어려운데요. 신한지주 1.31% 빠지고요. 네이버 그리고 한국전력도 1%대 각각 낙폭이 보입니다. 삼성물산만이 1,000원 정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장 후반에 좋은 기운들 더 가져가는데요. 이제 1포인트 상승대까지 올라왔네요. 653.96 이대로 끝나면 오늘의 고점 마감입니다. 일중흐름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장 초반에 잠시 낙폭이 있었다가 이내 회복을 했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반전까지 이뤄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 데는 수급을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외국인이 오늘 매수 물량을 253억 원까지 가져갔고요. 기관은 오늘 매수 매도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합니다. 23억 원 소폭 매수로 장 마감할 것 같습니다. 개인은 234억 원 순매도하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오늘 연기금만이 110억 원 정도 순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각각 1.14, 0.62% 상승 보이고요. CJ&M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가져갑니다. 메디톡스와 휴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이 각각 5% 이상씩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조금은 쉬어가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마지막으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엔 코미팜 하락하고요. 바이로메드 상승합니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상, 임상 삼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승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10만원 초반대부터 12만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주부런 팀장과 함께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시황 점검 간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감이 된 거죠? 네, 우선 사실 오늘 뭐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좋지는 않은 장이었는데, 오늘 좀 분봉의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북한의 리스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수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다가 사실상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오늘 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들이 대부분 매수를 좀 해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락으로 좀 기록은 됐습니다만, 사실상 그 낙폭이 축소가 되면서 사실상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연기금이 매수한 섹터를 보면 제조업이나 기계, 특히 소형주 쪽에서는 화학이나 서비스 업종, 전기가스 업종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참고해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도 오늘 사실상 좀 많은 매도를 보이긴 했는데 조금 매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관이 많은 매도를 던졌던 증권 쪽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 아무래도 증권주를 다시 한번 좀 더 단기적인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의약품,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소폭의 매수가 있었고요.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 이러한 쪽에서는 하반기 시황이 상당히 밝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개인의 매수세가 좀 더 있었습니다만 특히 외국인이 지금 IT 쪽, IT 부품이나 반도체, 뭐 건설, 비금속, 방송 서비스 이런 업종들 위주로 많은 매수세가 있었다. 지금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조금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코스닥에서는 그렇게 큰 매수세가 있진 않았고 코스닥이 오늘 상승 반전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었고 그동안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해서 코스닥이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이 슬슬 나와주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도 수급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그런 편들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64.74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강하게 오늘 2634억 원이나 던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기관은 장 마지막 부근에서 246억 원 정도 순매수, 장 마지막에 그래도 매수세를 조금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653.96포인트 0.16% 상승 마감, 예, 결국에 상승 반전을 해냈고요. 이곳에서는 외국인 기관 쌍클이 매수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30전 오른 1126원 4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 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메리츠중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이 대한광통신 오늘도 상승하면서 149.5%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 이성웅 대리 마찬가지 대한광통신인데 매수일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익률은 높습니다. 120.3%입니다. 메르츠중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이수페타시스 12% 상승 국면이고요. 편입가는 4,525원이었습니다. 메르츠중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마찬가지로 쇼스글로벌 6월 26일에 매수했는데 6.7% 상승이고요.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5.6%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전체적으로 장기환 부장의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AS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르시중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연결돼 있고요. 대한광통신, 이수페타시스, 슈원스글로벌, 녹십자셀 네 종목이나 오늘 AS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종목씩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먼저 그 대한광통신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우선 대한광통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5G 관련해서 이제 광통신 분야에 최근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제 점차 확대되면서 또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가의 흐름이 아주 좋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 주식의 현재 모습인데요. 이 주식 자체는 그 지난 그 2월부터 시작된 그 가격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뭐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어떤 더 상승에도 촉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최근 장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더 상승률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로 대한광통신인데 이제 이런 그 종목 갖고 만약에 매매를 하고 계신 분 그리고 앞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새로 그 여기에 이제 평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는 뭐 3차 상승 국면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장 중에서 턴할 시점에서 이제 짧게 매매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고요. 아직까지는 그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거래량 상투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고 오늘 장 중에 뭐 4,99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추세를 상향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이제 매도에 응해주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그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한 종목들이 FPCB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 들어갔고 그 이스페타시스가 새롭게 조명받는 것은 SLP 기판에 내년부터 채택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S9에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이 아주 깔끔하게 잘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 SLP 기판 자체는 그 앞으로의 차세대 기술로서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인데, 최근 들어왔고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그 어떤 물량을 오다를 받으면서 내년에는 선별적으로 갤럭시 S9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1차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5,100원대의 물량을 소화되고 나면은 이후에는 추가 상승이 또 있을, 지금 현재 1차이기 때문에 2차, 3차 상승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하나 더 살펴보실 종목은 휴원스 글로벌입니다. 휴원스 글로벌은 우리가 그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필러와 보톡스 시장에 이제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제 그 시황을 보면은 안구 건조증 치료제 클레이셔 저만액 유럽 특허 취득,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에 좀 더 그 좋은 플러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어떤 단기적인 재료보다는 큰 흐름에서의 어떤 살아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떤 급등주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하락에 대해서 그 한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의 어떤 구간까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올해 왜 이 종목이 두드러지게 또 상대적으로 못 간 것이 가냐면은, 휴젤과 메디톡스가 필러와 보톡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가장 그 대표적인 올해 그 바이오 종목에서 상승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내년에 성장성이 점쳐지는 이런 종목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구간 자체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이 마무리되어 있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는 지금 현재 2차 상승 무드에 있다. 2차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의 흐름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녹십자셀입니다. 녹십자셀은 혈액 관련 줄기세포에서 특화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 그 간암 치료제인 그 이문세를 그 녹십자로부터 그 이관받아서 올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작년에는 한 4,000셀 정도를 판매했던 것이 올해는 한 4,700셀. 그리고 현재는 그 시설 투자를 더 하면서 그 항암 면역 치료제를 한 10,000셀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재 점차적인 그 간암 치료제 이문셀의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갖고 그 현재 바이오 종목의 특색은 줄기세포 종목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그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하반기에는 한번 녹십자 셀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종목들, 그러니까 줄기세포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순환하면서 과거 바이오의 영예를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으로서 녹십자 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녹십자 셀뿐만 아니라 다른 그 다양한 그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의 주일정 산업별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모든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정도 살펴봤고요. 내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 후반에 긍정적인 모습을 조금은 봤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해서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세가 상당히 유입이 됐기 때문에 네. 우선 좀 긍정적으로 상당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렇게 크게 증시에 어떤 단기적인 조정을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보통 뭐 한 2, 3일 정도 조정을 가져온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도 2, 3일 이 간격 조정들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부분들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사실상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뭐 코스피 분봉을 좀 보게 되면 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커버하는 모습들 매수세가 상당히 유입이 되면서 사실상 오늘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끝났다는 그런 모습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그냥 일시적인 상당히 좀 상투적인 이벤트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피 거래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상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적은 모습에서 적은 상황에서 어떤 선물 지수로 그냥 우리나라 지수를 좀 더 흔들었다라고 보시는 부분들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어닝 시즌도 모두 끝났고 지금부터 이제 각자 개별 종목 이슈로 모두 종목들이 좀 더 움직일 텐데 하반기 경기 전망을 보게 되면 조금 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뭐 잭슨홀 미팅에서 옐런 의장이라든지 혹은 어떤 부연준 의장들이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미증시가 조금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서 지금 어떤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은 코스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진하고 이제는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낙수 효과를 통해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경기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베팅하는 것이 좀 더 밝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경기 민감주라고 한다면 시크릿컬 업종들,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 소재, 철강, 금속들 이러한 부분이 가장 맞을 것 같고 지금 IT나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는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3분기의 어떤 성장 폭이 크지는 않은 점을 감안을 해서 투자하시는 방향이 가장 많다.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힘을 많이 못 쓰는 부분들은 어떤 반도체 어떤 디램의 가격 하락 혹은 수요의 하락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3분기를 끝으로 성장세가 좀 꺾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 캐파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2분기까지는 시장을 주도했던 어떤 IT나 반도체 섹터입니다만 3분기부터는 경기 민감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에 따라서 어떤 증권주라든지 정유, 소재, 철강, 금속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봐야 될 종목 한 종목만 좀 짧게 볼까요? 예. 경기 민감주 뭐 소재 쪽을 좀 보자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고려 아연을 보시는 게 가장 좀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경기 쪽이 상당히 밝습니다. 뭐 철강을 비롯해서 비철 금속 가격들이 오르는 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사이클이 신흥국 위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들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뭐 고려 아연뿐만 아니라 포스코나 풍산 뭐 세아 베스팅과 같은 부분들 종목들 상당히 많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영리가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들어서도 원자재 가격 흐름 이 좋은 것도 결국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같이 물려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철강이나 금속 고려아연과 같은 종목들을 같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남겨주셨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절기 감기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